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통합수업. 오늘은 2학년 1학기 7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마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배움 지도가 기억이 나나요? 오늘도 배움 지도를 다시 보면서 공부할 내용을 예상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시다.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가위, 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도움 자료 사이에 있는 직업 카드를 보고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으로 빙고 놀이를 해봅시다. 직업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카드와 직업의 이름을 적은 이름 카드가 있습니다. 빙고판에 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한번 써봅시다. 카드에 있는 직업은 15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빙고판은 16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칸 비는 곳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를 써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직업 카드를 한 개 뽑겠습니다. 나온 직업은 지워주면 됩니다. 네 개씩 네 줄 빙고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와, 농부 적었나요? 네.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색연필이라면 색칠해도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오, 선생님은 너무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자, 다음 직업. 다음은 우체부입니다. 뭐, 혹시 붙어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벌써. 다음은 요리사입니다. 오, 선생님은 여기와 여기 빙고를 노려보겠어요. 자, 다음은 화가입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 미용사. 미용사 나왔나요? 좋아요. 네, 오, 선생님은 너무 다 떨어져 있는데요? 다음은, 이번에는 빈종이가 나왔어요. 빈종이는 제빵사. 선생님은 제빵사. 아마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었을 거예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과학자. 좋습니다. 다음은 선생님. 오, 와, 빙고. 선생님 빙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도 뽑아볼게요. 마지막 카드는 소방관입니다. 오, 선생님은 빙고 두 줄을 겨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두 줄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재미있죠? 교재에 빙고판을 하나 더 만들어 두었으니까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직업 카드를 이용해 빙고 놀이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번에는 같은 직업 카드를 이용해 기억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먼저 그림 카드 15장을 뒤로 뒤집어서 흰색 면이 보이도록 5장씩 세 줄로 놓으세요. 이번에는 이름 카드를 15장 뒤집어서 똑같이 5칸씩 세 줄로 놓으세요. 보이지 않게 흰 부분이 올라가도록 놓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림과 이름 카드를 한 장씩 뒤집습니다. 똑같은 그림과 이름 카드가 나오면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끼리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카드를 먼저 봅시다. 연습 게임입니다. 자, 그림 카드 하나, 이름 카드 하나를 뒤집습니다. 어떤가요? 미용사와 소방관. 서로 다른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잘 뒤집어둡니다. 자, 그 다음. 오, 과학자와 어부가 나왔네요. 이번에도 짝이 맞진 않아요. 아까 전에 나온 것도 이 직업과는 관련이 없네요. 다음, 소방관과 음악가입니다. 어? 아까 소방관 이름 카드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어디였죠? 맞아요. 오른쪽 맨 위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카드가 나오면 내가 가져가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카드를 가지고 친구들이나 선생님 혹은 혼자서 기억하기 놀이를 해도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의 직업을 조사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조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는? 맞아요. 어른들에게 여쭤보는 방법. 두 번째는? 책을 찾는 방법. 세 번째는? 인터넷에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동물을 조사할 때 우리 어떤 방법을 썼죠? 맞아요. 책과 인터넷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의 이웃을 조사할 때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맞아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 어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의 직업을 어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인터뷰 활동을 해볼 겁니다. 인터뷰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인터뷰를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가야 하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과 대답 칸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조사하고 싶나요? 선생님은 선생님 집 앞에 있는 빵집에 제빵사를 조사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을 한번 골라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가기가 힘들다면 지금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나 학원의 선생님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조사할 장소는 그 직업을 만날 수 있는 장소겠죠? 선생님은 제빵사니까 빵집입니다. 빵집 이름은 행복빵집. 자, 그럼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제빵사는 혹은 여러분이 궁금한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제일 먼저 나오면 좋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과 관련된 걸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혹시 힘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일을 할 때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 일은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기도 하지요. 그럼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도 물어보면 좋겠네요. 보람이라는 것은 뿌듯함을 뜻합니다. 선생님이 위치를 잘못 적었네요. 대답에다 적으면 안 되고 질문에다 적어야 합니다. 실수를 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인터뷰지를 미리 만들어서 인터뷰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갑니다. 그 다음 도착해서는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먼저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인터뷰를 못하게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거절을 당했다고 짜증을 내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원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마을을 위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잘 끝냈다면 마지막에 꼭 감사 인사를 전해봅시다. 두 번째 활동은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선생님이 초성으로 먼저 넣어보았어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첫 번째는 맞아요. 살기 좋으려면 안전해야겠죠. 그 다음, 그렇죠. 깨끗해야 살기가 좋겠죠. 마지막은 사람들끼리 서로 와, 국어 실력이 대단한데요?
다정한 마을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안전한 마을은 위험한 곳을 봤을 때 혹은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어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맞아요. 또 안전을 위해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적어봅시다. 두 번째, 깨끗한 마을이 되려면 우리는 맞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또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우리가 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정말 깨끗한 마을이 되겠다. 떨어진 다정한 마을이 되려면 먼저 인사하면 좋겠네요. 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네요. 자, 밑에 점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봅니다. 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시다. 여기에는 편지를 쓰고 여러분이 마음을 전해보세요. 다음은 내가 꿈꾸는 마을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자료 5에 건물 카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도움 자료를 미리 잘라두었어요. 혹시 도화지나 마분지처럼 빳빳한 종이가 있다면 뒤에 붙여서 자르면 더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실선을 따라서 네모를 자른 다음에 점선을 따라 접겠습니다. 먼저 풀칠하는 곳을 접을게요. 접을 때는 손다림질을 해서 선이 확실하게 생기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점선들도 따라서 접어보겠습니다. 손다림질을 꼭꼭 해주세요. 건물의 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손다림질을 다 했다면 이제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해서 요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입체적인 건물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창문을 만들 겁니다. 건물에서 보면 여기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실선이기 때문에 잘라낼게요. 칼집, 가위집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두 줄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반대쪽에도 보면 이렇게 선이 있죠. 따라서 가위집을 내줍니다. 선생님은 3층 건물을 만들고 싶어서 가위집을 중간에 한 번 더 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도 만약 창문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면 중간에 가위집을 더 내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위집이 생겼습니다. 펼쳐볼까요? 중간중간에 가위집이 들어갔지요. 이 부분을 손으로 가위집이 들어간 부분을 손으로 밀어줍니다. 뒤로 밀어줘요. 뒤로 밀어서 뒤에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훨씬 쉽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창문이 생겼네요. 자,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1층 창문 뒤로 밀어서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1층 장문이 생겼네요. 아까 2층에 만든 것도 해볼까요? 장문을 뒤로 밀어서 종이를 다시 앞으로. 2층에도 장문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해줍니다. 세워서 붙여볼게요. 붙일 때는 바닥에 놓고 꾹꾹 누르면 잘 붙겠죠? 선생님은 풀뚜껑으로 뒤를 꾹꾹 눌러줄게요. 자꾸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하면 창문이 있는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붙이기 전에 건물에 창문을 여러 개 내보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에 있었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1층에는 고양이 쉼터, 2층에는 어린이 마음껏 놀이터, 3층에는 오랫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문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문도 그려보시고 창문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눌러서 창문에 색칠을 하면 선생님처럼 색깔이 있는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란색. 여러분도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물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놀이는 다리 찢기 놀이입니다. 유연성을 발휘해서 다리를 최대한 벌려 도착점까지 가봅시다. 첫 번째, 출발선과 도착점을 정합니다.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도착점까지 갑니다. 여러 명의 친구가 있다면 릴레이 경기를 할 수 있고 혼자라면 목표 걸음수를 정해서 놀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리 찢기를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